안녕하세요. 저는 공릉동에 사는 김혜진이라고 합니다. 네, 제가 작년 11월 중순에 공릉동 쪽으로 이사를 갔어요. 코로나가 좀 많이 심할 때라서 처음에는 좀 산책 같은 것도 안 나갔었는데 개를 한 마리 키우거든요. 어떻게든 이제 산책로를 개척을 해야 되는 상태라서 조금만 나가니까 바로 기찻길이 산책로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걷다 보니까 그 라인으로 음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. 좀 이제 따뜻해지고 한 2월, 1월 말인가? 이거를 좀 신청을 할 수 없을까?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. 그래서 그 라인 쪽에 보니까 그 문자를 보내는 방법이 적혀 있더라고요. 한번 신청을 해봤는데 너무 잘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약간 중독되듯이 계속 신청을 하게 됐어요. 힐링이라는 그 감정이 정말 컸고요. 그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도 신청을 많이 하겠구나 그러면서 약간 좀 공감되는 느낌도 있었고 실제로 뭐 어떤 톡을 하면서 앉아서 노래를 듣고 있는 거예요. 어떤 아저씨분께서 저분은 분명히 신청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좀 친근해지고 그 공간 자체도 좀 편해지고 그렇더라고요. 네. 그 화랑대역에 저희 시어머니께서 가시거든요. 같이 이제 산책을 나갔어요.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가수들이 있거든요. 특별히 좀 신청을 해봐야지 하고 이벤트성으로 해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때 좀 많이 인상 깊었어요. 네. 분명히 듣고는 있을 텐데 정말 사람들이 많은 시간이거든요. 퇴근길이기도 하고 또 퇴근하고 산책하는 시간이기도 해요. 아는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너무 적합한 것 같고요. 잘 모른다 뿐이지 분명히 듣고는 있을 텐데 정말 많이 알게 되면 더 사람들이 그 공간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. 음악방송은 저한테 힐링을 주는 친구다.